할렐루야. 오늘의 묵사 노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받는 지도자, 본을 따르는 제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본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본을 따르는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본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원어로 아나카스토스는 억지로, 강제로라는 의미를 가지며 헤쿠시오스는 기꺼이 자원함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섬김이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 스스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일 때 양무리들도 그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젊은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5절 상반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질서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자나 장로들이나 서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억지로가 아니라 불평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겸손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덕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나를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본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과 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